아무래도 결혼 생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맛이 없잖아요. 사뜰 수밖에 없어요. 넣을 수밖에 없어요. 빠구독 좋아요. 나의 중년들의 고민을 철저하게 우리가 해부해서 해결해드리는 중년의 세계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개그맨의 윤성호 형님이 여기 또 참여해 주셨어요. 아무 이상한 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여성분들? 네. 안 하신 분들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아, 네. 혹시 그럼 혹시 한 1년 안에 이혼 생각이 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아, 하고 싶다. 아, 죄송한데, 우리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근데 처음 만났는데 하는 거. 처음 아. 공감 맞춰봤죠. 어떤 공감? 17년 됐어요? 네. 이제 그만하게 그만 살 때 됐죠. 네. 됐죠. 한 번 정도는 너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한 번. 아, 그래요? 왜죠? 좋죠. 저는 네.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그동안 뭐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떤 뭐 이렇게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결혼 생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네. 사람 살면서 거부감에도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죠? 아무래도 먹는 것도 딱딱한 것만 먹으면 물려요. 30년 사셨던 거죠? 네. 30년이면 그래도 요즘에 결혼을 많이 얘기하니까 네. 그 와이프분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 그렇죠. 아니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지금 혹시 부부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얼마 얼마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이제 한 5일 전이죠. 5일 전에? 수요일 날. 네. 그렇죠, 수요일 날. 아, 그게, 아, 관계를. 예. 아, 네? 근데 되게 좋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네. 스리타임. 뻥치시네. 뻥치시네, 에라이. 그러면, 원타임의 런닝타임은 보통 런닝타임? 3분. 저는 기본이 1시간입니다. 아, 뻥치시네. 여기 그, 여기 A5구 본일. 그게 뭐야? M59번 본기일 본일. 뜰 수밖에 없지. 네. 넣을 수밖에 없어. 정신 안 차리나요? 아니, 그러면 여기 좀, 여기 질 수 없다. 나의 또 경험이 또 좀 더 세다. 뭐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뭐 결혼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고, 네네. 성적인 건 이미 좀 전 지났어요. 같이 하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같이 꽃도 치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또 뭐 이제 치고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골프 치고 배드민턴 저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저는 네. 진짜 부부 사이에 이상하거나 뭐 안 좋은 권태기 그런 건 없는데 남편이 그냥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술만 다녀도 아 자석 싫어. 가족끼리 딱 이건데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설레임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다? 제가 만약에 설레임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조피도 설레임 하나만 사와서 진짜 나 저는 해야 되나요?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네. 아이도 이쁘고 신랑이랑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은 너무 좋은데 제 생활이 없어요. 이런 흐채우는 경우에 뭘 해주세요? 저는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교실로 돌아간다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네,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 대신에 아이를 사실 아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요. 아이를 잘 생각하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는다 그래갖고 왔었는데 오늘 또 여기서 그 정욱이가 하나 먼저 가라 그래갖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 안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혼을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좀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에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혼자서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누구를 대상이 겁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나 이제 우리 혼자서 자유롭게 좀 지내야 되나? 궁금해요. 헛둘 서이 넛 진짜 가자 진짜
진짜라 진짜.